안녕하세요. BBJ 허브인데요. 예, 허브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영종도에 위치한 만정바다 낚시터예요. 예, 만정바다 낚시터에서 오후에 지금 들어와서요. 예, 야간 낚시하고 내일 아침에 철수할 예정인데요. 예, 만정바다 낚시터에서는 과연 몇 마리의 우럭을 보고 갈지 기대하면서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뭐 채비하고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낚시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8번 방가로 앞에 있는 가두리 쪽, 가두리 쪽을 붙여가지고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수심은 뭐 한 2.5m 정도가 이제 괜찮다고 우리 스태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류는 앞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바람은 지금 왼쪽으로 불어가지고 가두리 쪽으로 이제 쑥쑥쑥쑥 들어가진 않아요. 최대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들어왔어요. 아, 뱉었어요. 입질이 살짝 들어왔다가 뱉었어요. 네, 들어가요. 하나, 하나, 둘, 셋, 둘. 아유, 오랜만에 가두리 밑에서 한 마리 걸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옆부사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아, 가두리 밑에서 겨우 한 수 낚았네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 아니. 아휴, 빵빵한 우럭이 나왔는데요. 아휴, 흙이 묻어가지고 모양새는 좀 안 나오는데. 네, 네, 우럭 한 수 했습니다. 이제 시작. 어이, 옆사장님. 어? 네, 아래 있어요. 아, 옆조사장이랑 사다가 채비가 터져가지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냥 빵빵한 녀석 나왔네. 가두리 옆에 붙여가지고, 가두리 옆에 통과할 때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수심은 2.5m 였어요. 근데, 가두리 쪽이 그리, 고기들 입질이 활성도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가두리 몇 번 쳐보고 입질이 좀 뜸하면은 우리 조사님들 지금 좌우로씩 뭐 영상에 캐미빛이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야간 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악권 민장대 길이 정도 되는 데서도 우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두리 쪽 좀 해보다가 입질이 조금 잘 좀 뜸하면은 발악권에다 넣고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미끼는 빙어하고 미꾸라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나와. 아유, 가두리 옆에 봉에 걸릴까봐 지금. 에, 가두리 밑으로 빼니까 그쪽에서 입질이 탁 들어오네요. 자, 보자. 얼굴 좀 보여줘라. 잠깐. 야, 그쪽으로 가면 걸려. 일로 와. 으쌰. 아. 얼굴 보기 힘드네요. 땅 좋은 우럭이 나왔어요. 큼지막하네요. 우리 조사님 또 발악권에서 또 입질 받으셨어요? 잠시만요. 천천히요, 천천히. 으쌰. 어우, 축하드립니다. 바닥에서 한 2m 50 주셨어요? 앞에서? 아니요. 수심 와보세요.
여기 수심이거든요. 얼마 안 나오네. 예. 예. 남는 수심이 메다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예. 벽으로 바짝 붙었나 보네요. 얘네들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입질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아, 가드림 밑으로 탁 지나가는데 툭 들어오네. 야, 수심은 지금 뭐 2m, 2.5m. 조사님 또 바라 꺼내서 수심 1.5 주고 또 한 마리 낚으셨어요. 잠깐. 으쌰. 아유, 축하드립니다. 방금 전에 그냥 슈퍼히트 했는데 또 입질 바로 들어오네요. 떼이죠, 말이야, 바로. 애들이 지금 뭐 사이드에서 도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또 조사님이 또 바라 꺼내서 우럭을 낚으셨는데요. 그래도 일단 노지 왔으니까 가두리는 또 계속 쳐봐야죠. 예. 바라 건 바로 그냥 석축 끝라인 쪽에서 수심 한 뭐 1.5m 정도? 그 정도에서 그냥 빙어 딱 아... 예, 가두리 밑에서 입질 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으쨔. 아, 가두리 안쪽에서 빤 것 같아요. 가두리 안에서 이상해. 빙어에 반응이 없어서 예, 미꾸라지로 한번 채비를 넣어볼게요. 수심은 지금 한 2m에서 2m 50을 주력으로 해서 가두리 안쪽으로 채비를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가두리 바깥쪽에서는 입질을 안 하고요. 채비를 흘려가지고 가두리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공략 중입니다. 입질이 들어왔어요. 천천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어우, 가두리 밑에서 어렵게 한 번에 나오네. 자, 역시 가두리 밑을 통과해야지만 입질을 받네요. 가두리 밖에서는 입질이 없다가 꼭 가두리 안에 들어가야지만 입질이 들어와요.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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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으쌰. 통실통실한 우럭이 나왔네요. 아유, 빵빵하네 배들이 그냥. 에, 밤새 낚시하다가 잠깐 방가로에서 쉬고 나오니까는 이제 동이 트고 있는데요. 8번 방가로, 9번 방가로 사이에 있는 가두리를 계속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가두리 뒤쪽으로 던지셔가지고 조류에서 흘려서 가두리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 패턴으로 어저께 밤에 계속 낚시를 했는데요. 가두리 밖 사이드 쪽으로 나오면은 입질이 거의 없어요. 뭐 10번 던지면 한번 나올까 말까. 대부분 전부 다 가두리 안쪽으로 지나오는 데서 입질을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 이제 가두리 기둥인데 안에서 이제 물고기가 물어도 가두리 기둥 때문에 거기에 좀 어저께 좀 밤에 많이 걸려서 채비가 좀 터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낚시 한번 해볼게요. 입질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 또 가두리 기둥에 또 걸렸어요. 아. 입질이 들어왔는데 가두리 기둥에서
자 기둥에 애들이 탁 나오면서 말아버리네요. 네, 옆에 상님도 바락 보내서 네, 오라가라면 낚으셨네요. 뜰 때 주세요. 제가 따드릴게요. 뒤로 천천히 가세요. 아, 어디 보자. 어이, 얘 연어인데요? 예? 연어. 연어 예, 어유. 연어 낚으셨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아, 네. 아, 연어 또. 이야, 연어도 낚으시고, 이거 잡기 힘든 그 연어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조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 되니까는 대류에서 때문에 물때가 많이 끼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으쌰. 으쌰쌰쌰쌰. 으쌰쌰쌰. 우럭이 어저께 뭐 약간의 짬낚시 오셔서 못 잡으신 분 한 마리 드리고, 지금 산림방에는 총 네, 8마리. 어저께 야간에 열심히 하신 조사님한테 분양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오후까지 낚시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야간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손만 많이 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손만 많이 보세요. 네, 만정 바다 낚시터에서 낚시를 이제 야간 낚시를 종료를 했는데요. 이렇게 밤부터 새벽까지 뭐 이렇게 뭐 폭발적인 입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낱마리로 가두리 안쪽을 집어넣어야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입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찍다 보니까는 이제 가두리 저는 가두리 쳤는데 예, 발압권 그냥 민장대 앞에다 놓을 수 있는 거리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수심 한 2m에서 1.5 정도 주시고 천천히 그냥 낚시하신 분들도 서너 마리씩은 예, 짬낚시 오셔가지고 낚아 가셨어요. 가두리 치다가 만약에 가두리 쪽이 좀 소강 상태면은 예, 발압권에다가 채비 수심 얕게 주시고 하는 것도 괜찮고, 어저께 저는 이제 미꾸라지만 갖고 왔는데 다른 조사님들 이제 빙어 쓰고 가시다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철수하시면서 짬낚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철수하시면 주셨는데 어저께 미끼 비율로 보면은 한 빙어가 6, 미꾸라지 4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침 조항보다는 예, 만정 바다 낚시터도 오후 조항이 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허브도 예, 다른 낚시터 다녀보니까 예, 오전 조항보다는 오후 조항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출주하실 때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시고요. 허브는 또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